작품의 제목 울림은 이제 두 가지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일정한 공간 속에서 음이 발생할 때에 어떤 그 음의 파장이 이렇게 겹쳐지는 현상, 그걸 이제 울림으로 일컫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흔히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는 것처럼 어떤 예술 작품이나 또 행위로부터 이제 그것들이 마음에 닿아서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킴을 이제 비유적으로 뜻하는 말인데요. 제가 그 최근에 우연히 접하게 된 대금산조가 주는 이런 두 가지 의미의 울림을 바탕으로 이제 이 작품을 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대금산조를 접하면서 굉장히 좀 매료됐던 부분이 독주 그 대금과 장구 반주가의 음색적인 대비였고요. 제가 그것들을 저만의 어떤 음악적인 표현어법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까를 많이 고민했고, 이 작품에서도 그것들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하는가를 굉장히 주안점을 뒀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장구 소리의 어떤 그 주법이나 소리들을 직접적으로 이 곡에서 장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그와 유사한 어떤 가죽 타악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악기들의 어떤 다양한 음색들로 결합돼서 새롭게 연출된 그런 이제 장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대금산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대금과 앙상블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요. 여기에서 앙상블은 이제 마치 대금산조에서 했던 고수의 역할을 하신다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처음에 독주 대금의 어떤 선율적인 그런 진행과, 그리고 앙상블에서는 어떤 무음의 어떤 타악기적인 음향이 이렇게 대비되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앙상블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음들이 출현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소리로 전환이 되어지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제 대금과 더불어서 굉장히 동시에 아주 수직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패세지까지 이렇게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금의 독주 카덴자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앞서 보여줬던 대금과 앙상블의 그런 어떤 구분이나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각 악기 개개인 간의 어떤 소리와 소리 간의 맞물림, 혹은 소리 간이 쌓이게 되면서 형성하게 되는 어떤 화성적인 형태, 혹은 앞서 선행되는 소리와 그리고 어떤 뒤따르는 어떤 흔적 같은 그런 소리들의 형태와 같이 굉장히 앞에와는 다르게 아주 다층적인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곡이 마무리되게 되고요. 끝으로 이 곡을 통해서 작곡가로서 좀 듣는 분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제가 만든 어떤 인위적인 울림 속에 담겨진 제가 음악을 향한 어떤 고민이나 탐구가 관객분들에게 또 다른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